캐나매의 아름입니다. 오늘은 짜잔, 저기 제 핸드폰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제가 있는 폰 케이스 몇 개를 보여줄 건데요. 자, 그러면 폰 케이스 보여주는 시간으로 가볼까요? 고고고! 자, 먼저 제가 폰 케이스가 한 다섯 개가 있거든요. 네, 엄청 귀여운 것도 있고 만든 것도 있고 약간 지저분한 것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요 투명 케이스예요. 이렇게 투명 케이스. 이렇게 안에 제 핸드폰이 막 스티커 같은 거 붙이면은 이렇게 잘 떼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투명 케이스하고 스티커 붙이면 엄청 예뻐요. 자,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짜잔, 유니콘 케이스예요. 이렇게 유니콘이 이렇게 달려있고요. 이거 귀가 약간 여기 삐뚤어져 있죠? 이게 귀가 저번에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뜯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 엄마가 이거 블러건으로 막 딱 붙여져 있는데 뭔가 바람이 불면서 귀가 날아가는 것 같죠? 귀여운 분홍색 유니콘 케이스. 오케이, 딱 붙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이번엔 요 귀여운 캐릭터 이름이 아는데 제가 진짜 까먹었거든요. 예전에 알은 거라서. 근데 요 케이스랑 세트로 받은 건 요 케이스예요. 이렇게 귀여워, 귀여운 케이스. 겨울 때 얘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코코아를 마시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네요. 헬로. 이렇게 귀엽고요. 마지막 제가 만든 케이스. 짜잔, 이게 제일 더러운 편이에요. 이게 제가 저번에 슬라임 카페에 가가지고 폰 케이스를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홈포미로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아요. 에, 이렇게 그렇게 엄청 나쁘진 않고요. 그래, 귀여워, 귀여워. 자,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홈케이스들을 소개시켜줬는데요. 어떤가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딸랑딸랑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 눌러주세요.